아까 이어서 이제 다시 얘기해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사실 우리가 이제 불교인들이 이걸 많이 듣긴 했지만은 참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 왜 마음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좀 유명한 분인데, 누구냐면 이제 김용옥 씨가, 제가 이제 지금은 처녀 안 만나는데, 전화가 들어오고 뭐 전화가 번질하게 왔어요. 버스 타고 가다가도 TV 강의할 때, 그래서 종론에 대해서 비가 내린다,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겠지만 그 논법이 있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고. 그래서 한네 번인가를 득표하니까 그때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든 게 이제 종론인데, 왜 모든 게 마음이냐고, 왜 저게 마음이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이제 일치유심조 혹은 유식무경, 오직 마음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얘기는 모든 걸 마음으로 표현시키는 게 아니고, 마음과 대상의 이분법을 해체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마음이라고 얘기했대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모든 게다 대상이다 했답니다. 풍경이다. 그래서 이 바깥 것도 풍경이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도 풍경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바깥에 갑자기 여기서 참새가 확 날아가듯이 내 마음속에서도 갑자기 어떤 생각이 툭 떠오르죠. 그러니까 둘이 똑같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내가 만드는 생각이 내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어느 생각이 떠올랐다가 다른 감정이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또 갑자기 등이 가렵기도 하듯이 바깥에 나뭇잎이 흔들리고요. 그래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든지, 그다음에 생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든지, 바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든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모든 게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얘기할 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모든 게다 풍경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풍경. 거꾸로 유경무식 해도 되죠. 유경무식이에요. 마음은 없고 오직 풍경뿐이다. 대상세계뿐이다.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식의 이치가 있기 전까지는 신법이 이쪽에 있고 대상, 저거는 물질세계다 이렇게 봤는데, 유식의 이론에서는 모든 걸 신법으로 이제 환원시켰지만은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우리 거꾸로 다 풍경이고 이것도 풍경이고 가려울 때 긁는 느낌도 바깥에 일어난 현상이고 그다음에 나의 마음속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도 전부 다 바깥 현상이고 다 그냥 풍경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됩니다. 이제 요 얘기는 또 다시 드리고요. 이제 또 한번 써보면 살이 뭐냐, 살. 살이 뭘까? 이게 살이죠, 살. 고깃덩어리. 근데 이것도 이제 보니까, 이제 쭉 내려가는 걸 보니까, 이것도 모든 게 되겠죠. 한번 답을 써보죠. 모든 걸. 썼는데, 이해가 되세요? 살. 저것도 살이고, 이것도 살이고, 새소리도 살이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살. 뭐, 이 집을 사람으로 치고서 몸이니까 살이다. 이게 뼈고 살이다. 근데 그건 그런 정도 되면 안 돼. 그 비유기 때문에. 진짜 살이라는 경우에는 신경이 통하고 피가 통하는 이제 그런 온기가 있는 살이 돼야 돼. 살. 근데 왜저 벽이 왜 살일까요? 왜저 바로가 왜 살일까요? 왜? 내 살. 좀 이상하죠? 근데 왜 무슨 살이냐 하면은 내 망막의 살이에요. 망막. 그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풍경이다. 내 살이에요. 살을 보고 있어요. 바깥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 풍경들이 눈동자에 까만 점 하나 뚫려 있죠, 구멍. 바늘구멍 사진기처럼 그걸 빨려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망막이 비칩니다. 그 비친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앞만 쳐다봐도. 사람 얼굴을 그리면은 눈이 있고, 눈동자가 있고, 여기 구멍이 뚫려 있죠. 그 촛불이 하나 켜 있으면은 이 빛이 이 구멍에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 뒤집혀진 영상이 여기 맺혀진다. 이게 중학교 아마 이 물상책에 나온 얘기일 거예요. 여기 망막이에요, 망막이에요. 여기 신경이 있고. 지금 우리가 요런 걸 보고 있어요, 요런 걸요. 앞만 둘러봐도 다내 살을 보고 있습니다. 내 망막의 살을 보고 있습니다. 백내장 같은 게 걸리면, 백내장이 걸리면은 이 속에 이렇게 애기 끼는 거, 혼탁하게 뿌옇게 애기 끼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쳐다볼 때 뿌옇게 보여, 뿌옇게 해요. 왜? 이 그림자가 여기 맺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실제 바깥에 걸 본다면은 백내장이 걸려도 뚜렷하게 받을 거예요. 왜 바깥에 걸 뚜렷하니까. 그런데 바깥에 걸 보는 게 아니고 내 살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내장 걸리면은 뿌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체간의 살입니다. 어떤 살이냐면은 요만한 살이에요. 돈장만한 살이에요. 돈장만한. 그래서 술 취하면은 세상이 돈장만해 보인다는 얘기 하죠. 그게 진리예요. 진리. 암만 넓은 세상 다 돈장만해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귀에 들리는 소리는 뭘까요? 소리. 소리가 저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내 고막에 떨림을 듣는 거예요.
내가 고막의 떨림을 느끼는 거예요. 고막의 떨림, 사의 떨림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소리도 일체가 다 사의 이 감각이죠. 보이는 건 다 살이고. 그 다음에 피부 긁을 때는 뭐 당연히 살이고요. 맛도 다 하니까 살이고, 냄새도 살이고. 일체가 살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살에 둘러싸 있습니다. 되죠? 좀 희한해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아이고, 맞아요. 살이에요, 살. 이러다 보니까는 모든 게 마음이다. 이것도 좀 이해가 쉽게 되죠. 일체가 내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또. 밥이 뭘까요, 밥? 밥. 입에 들어가는 게 밥인데, 입에 들어가는 게 밥인데, 들어가서, 이제 뱃속에 쌓이면은, 그냥 쌓여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소화가 돼가지고서, 빠져나가야 되다가요. 허무하게. 이게 밥의 허무함이에요. 이게 막혀있으면 참 밥 먹는 게 보람 있을 거예요. 그쵸? 많이 먹으면 보람이 더 있죠. 왜? 다 쌓이니까. 근데 허무하게, 많이 먹으면 화장실에서 오래 있어요. 나중에 다 빠져나가요. 그, 초펠스님이 한국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한국 사람들 화를 참 너무 잘 낸다. 이게 놀랬고, 화를 잘 낸대요. 그래서 그 원인 분석하는데, 인구 밀도가 높아서 그런 것 같다. 티베트는 인구가 600만인데 큰 고원에 살고 있어요. 띄엄띄엄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만 만나면 반가워요, 소리가. 근데 여기는 그냥 이 아치니까 사람만 만나면 싫어요. 나는 항상 보는 게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화를 잘 내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하나 놀란 게 너무 많이 먹더라, 이렇게 먹는 거. 그 음식점에 갔는데 티베트인들은 그게 이제 농사가 잘 안 되니까 고기 먹어요. 잘해서 고기 끓입니다. 그렇죠? 약 같은 고기 먹는데 양 드시고 양고기, 닭고기 먹고 그러니까 닭고기 제일 많이 먹는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인도에서 여기 와서 이제 고깃집에 갔더니 이제 고기를 구워 먹고서 산책 구워 먹은 다음에 종업원이 와서 딱 물어보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식사는 뭐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식사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 식사 다 했는데 뭐 또 먹냐고. 그들이 또 냉면에 밥에 된장을 가져다라고 진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티베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간식 정도 먹고도 평생 산다 이렇게 하더라. 간식. 그렇죠? 새우깡 이런 거. 그래서 그 짜파라고 해서 밀가루에서 저 구운 거 있죠? 그거 맵장에다가 우유에다가 버터는 차 한 잔이면 끝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먹는 게. 그 대신 이제 화장실은 잠깐 있겠죠. 원래 옛날에 바나나무는 X구멍이 찢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 들어보셨어요? 너무 가난하면 찢어지게 가난하면 그게 X구멍이, 여기 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왜냐하면 앉아있으면 나오지가 않으니까 힘은 주는데. 왜? 먹은 게 다 흡수가 되어버리니까 적게 먹었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그런 사람 없죠? 요새는 어떻게 돼요? 먹으면 먹은 게 다 나와버리니까. 그죠? 항상. 그러니까 변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먹으면은 그 많이 먹는 게 다 살이 되는 게 아니고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식사 많이 하는데 살이 안 찌는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은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는 분들이에요. 흡수가 덜 되니까. 그래서 그 어쨌든 이제 그게 밥인데, 밥인데 들어가서 쌓이는 게 아니고 뭐죠? 역할하는 게 에너지만 흡수하는 게 에너지만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 기운이 금방 나죠. 흡수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는 게 이제 밥입니다. 밥의 정체가 뭐냐 할 경우에. 그러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밥일까요? 코로 들어가는 건 뭘까요? 코로. 숨 쉬는 거. 이것도 산소,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렇죠? 산소가 들어갔다가 뭐가 나오죠? 탄산가스 나오죠? 왜 탄산가스가 나올까요? 몸을 태웠으니까. 그렇죠? 서서히 태우는 게 숨 쉬는 거예요. 일반 불 타는 것은 빨리 타는 거고 그러니까 뜨겁지 않죠. 근데 숨 쉬는 것은 서서히 태우니까 36.5도뿐이 안 올라가요. 온도가요. 그래서 이제 산소가 들어가서 태운 다음에 탄산가스 내뿜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 같은 경우에는 코를 먹고 코를 싸는 거죠. 그래서 코가 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항문의 역할도 해요. 코는 산소가. 또 그 사람 말고 짐승 같은 경우에 말미잘 같은 경우에 말미잘. 말미잘은 바다에 사는데 그렇죠? 막 촉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나가던 고기가 있으면 탁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화시킨 다음에 팍 싸죠. 입으로 먹고 입으로 싸요. 입으로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미잘도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꼭 밥 먹는 것도 밥이 아니에요. 왜? 말미잘 같은 경우는 입과 항문이 겹쳐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비유한다면 밥을 시큰 먹은 다음에 화장실 가서 입 벌리고서 아 하면은 배를 보고 입 닦고서 나오는 이게 이제 말미잘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먹는 게 밥이다 하는 말도 못 붙입니다. 어쨌든 들어가서 에너지 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숨 쉬는 것도 밥 먹는 거, 그 다음에 입 들어가는 밥 먹는 거, 자 에너지 들어가는 거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밥 먹는 걸까요? 이것도 밥이에요. 그렇죠? 경에 보면은 불경에 벌써 나와요. 불경에 보면 밥의 종류 갖다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먹는 밥은 단식, 그렇죠? 뭉쳐 먹는 밥이고 욕계 중생은 그 다음에 천신들 색계 중생은 뭘 갖고 먹냐 하면은 촉식 사식 식식이에요. 감촉 대상을 보는 게 다 밥이에요. 거기는 씹어 먹지 않아요. 새끼 중생 천사들은 밥을
귀신도 마찬가지 씹어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사 지내면은 이제 자 청주 할아버지 오셨다는데 갔다 가봤자 없어진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냄새, 향만 맡고 갔으니 향암신들,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귀신이든지 이 천신들 같은 경우에는 냄새만 맡고 산다는 얘기하죠. 냄새 아니면 눈을 보는 게 밥이고, 그래서 촉식, 감촉, 그다음에 사식, 생각하는 게밥 먹는 거예요. 사식, 식식, 그러니까 인식하는 거, 그래서 마음 흘러가는 게밥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로 듣는 것도 밥 먹는 걸까요? 귀로. 이것도 귀로 에너지가 들어갔어요. 기억이 나죠? 저 에너지가 저장된 거예요. 나중에 망각해요. 배설한 거예요. 눈으로 봤어요. 기억이 나죠? 들어갔어요. 에너지가 들어갔어요. 비대에너지가. 그랬다가 기억이 나다가 망각해요. 배설한 거예요. 일체가 다 밥이에요. 밥하는 게 없어. 일체가 다. 그렇죠? 경에서도 얘기하고. 입에 들어가는 것만 밥이 아니고. 일체 모든 감각이 다 밥이다. 자, 반대로. 똥을 묻는 얘기, 똥이야. 똥이 뭘까요, 똥? 입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데, 나오는 거. 그런데, 나쁘고 더럽고, 이런 게 똥일까요? 나쁘고 더러운 거. 우리가 지금 보니까는 똥하고는, 아이고, 싫다고 하지만은, 지금부터 한 30, 4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똥을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시골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 이 공중변소는, 그 유지, 마을 유지, 이권이, 이권이야. 그죠? 그 변을 뜯다가는 밭에 다 뿌리잖아요. 그돈 주고 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오줌이나 똥을, 그다음 나중에 이제 이돈 받고 퍼가다가 지금은 그냥 다 시냇물에 흘려버리는데, 그, 사람도 그랬, 이제 그랬었는데, 사람도. 그 짐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엑스 강아지 같은 경우는 걸어가다가 사람 기운이 있으면 먹죠. 그 옛날에 어린애들 그변 보고 나오면은 그 호박잎 깎은지 닦고 보는 이 피부가 연하기 때문에 누가 닦았냐면은 매일매일 해가지고서 와서는 핥아 먹었다는 얘기래요. 애덜 닦을 때 그렇게 했다는 얘기래요. 그러다가 이 사내 애 같은 경우 브라이 딸랑딸랑 거리니까는 개가 탁 이걸 이제 먹는데 그럼 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 닦다가 고자 된 사람 많았다는 얘기 옛날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브라까지 딱 잡고서는 밑에 딱 먹게 해야 되는데 애기들을. 근데 그거 딸랑딸랑 거리니까 확 씹어먹다가 배고프니까. 그래서 강아지가 볼 때는 똥도 밥이에요, 똥도. 그쵸? 그래서 똥이 나쁜 거다 이런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볼 때는, 이제 똥이,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진짜 우리가 배고플 때 짜장면 냄새 나듯이, 그런 냄새 날 거예요. 그럼 타조 같은 경우에, 타조. 타조는 앞으로 이제 미래의 환경 그 식품이 타조다 이렇게 합니다, 타조. 왜냐하면은 환경 오염을 안 시켜요. 먹고서 배설하죠? 자기 똥을 먹어요, 또. 계속. 그래서 나중에 무기물이 될 때까지 계속 순환시킵니다. 타조 농장은 바깥에 이 배설물을 치울 필요가 없어요. 계속 쌓아놓으면 지가 지 똥을 계속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닭고기가 아니고 다 타조 고기 들고 먹고 살 거예요. 한 몇십 년 지나면은. 똥이 뭐냐 할 때, 뭐 더럽다, 깨끗하다 이 말도 못하고, 그쵸? 싫다, 좋다 이런 말도 못해요. 못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게 똥이 뭘까요? 입에 들어갔다가 밥 같은 거.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티베트 수수께끼인데, 티베트 쫑카파 스님의 수수께끼인데 그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것인데 너무나 깨끗해요. 그런데 그 1미터만 지나가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걸 변한 게 뭘까요? 더러운 걸 변하는 거. 가장 깨끗했는데 가장 더러워지는 거. 1미터만 딱 지나면 먹고 사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음식물에 대한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입에 집어넣을 때는 아무나 안 집어넣어요. 아주 골라서 깨끗한 것만. 그렇죠? 종업원이 음식 시켰더니 국을 갖고 오는데 손가락 하나만 딱 담가 갖고 와도 안 먹어요. 손가락 빠져 갖고 와봐요. 안 먹죠. 먹다가 머리카락 하나만 들고 와도 안 먹어요. 다 버려버리지. 이게 음식이에요. 아주 깨끗한 거면 골라서. 이게 먹다가는 먼지만 떠 있어도 좀 수상하니까 안 먹어요. 제일 깨끗한 건 골랐는데, 내려가서 이제 집어넣은 다음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나중에는 나온 다음에는 지가 싼 것도 쳐다도 안 보죠. 아이고, 더러워 하면서 애꺼리고. 애기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변 이제 싸우면은 별로 더러운 거 몰라요. 애들이기 때문에. 근데 말 배우면서 더러운 거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 애 보니까 화장실 갔다가 혼자 으악, 으악 하더라고요. 야, 너 토하니 하니까는 변 보고 있어요. 자기 냄새 때문에 지가 으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넣었다가는 1m만 지나면은 가장 더러워지는 게 이제 변이죠. 그래서 이제 음식물을 볼때 그렇게 봐라. 이렇게 합니다. 식권할 때 음식에 대해서. 그 음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티베트에서 이 보리도 찾으면서 권유하는 수행법이에요. 또 어떤 수행법 권하냐면은 아무리 빛깔이 좋은 음식도 입에 넣으면 마치 토한 것처럼 변한다 이렇게 그래요. 그렇죠? 빛깔 좋은 것도 입에 넣었다 씹어보세요. 딱 뱉어보세요. 그거 다시 넣어보세요. 못 넣죠?
이게 음식이다. 또 하나가 음식 때문에 심지어 부자증 안에도 싸운다. 아버지 아들 싸운다. 서로 먹으려고. 그렇죠? 지금은 모르지만은 옛날에 그랬어요. 나도 사실 어릴 때 보면은 아버님만 계란 줘요. 나는 안 주고 애들은 왜? 집에 가장이니까. 그게 얼마나 서러운지. 자식들이 먹고 싶어하고 고기 반찬 생선은 다 아버지 앞에 가잖아. 옛날에 그랬어. 지금은 애한테 앞에 가지만은 우리 어릴 때안 그랬어요. 약간 부자지간에도 의리 상하게 하는 게 음식이다. 그래서 음식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건 좀 딴 얘기입니다. 똥 얘기할 때밤 얘기 됐네요. 근데 이제 이 똥이 그 뭐냐 할때 음식이 들어가서 변한 거예요. 그럼 뒤에 나온 거예요. 그 정체가 뭐냐 할때 어떤 재료가 들어가서 변했다. 그쵸? 이거 하나뿐 얘기를 못 해요. 그 어린아이 애기 같은 경우에 애들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이드란 그 심리학자 아시죠? 프로이드. 이 프로이드의 그 심리학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어릴 때, 영유아기 때, 아직 말안 배운 시기에 애들 기저귀 차고 있을 때, 그때 애를 변 가리는 걸 갖다가 너무 일찍 시켜주면은 애가 나중에 커가지고서 구두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문답 같으죠? 변 가리기 일찍 하면 구두쇠가 된다. 인과관계 없는 것 같은데 인과관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린애가 처음 태어날 때할줄 아는 짓이 몇 가지 있냐면은 우는 거, 그렇죠? 우는 거, 그다음 먹는 거, 싸는 거 이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는 거 먹는 거는 우는 거는 남편이 끼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남한테 의지해야지 돼요. 내가 할수 있는 게딱 하나뿐이 없어요. 싸는 것뿐이 없어요. 얼마나 보람 있어요. 싸는 게.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싼 다음에 성취감에 이게 잡혀 있는데 내가 싸고 나고서 내 엄마가 딱 보더니 그걸 어이구 똥 쌌네 한 다음에 이거 뺏어간대 자꾸만. 기저귀 빨리빨리 갈아주는 거. 그러면은 박탈감에 사로잡힌대요. 은연 중에 심리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뭐 맨들어만 놓기만 하면 다 뺏어가.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구두쇠 마음을 갖다 이제 만든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큰 다음에도 친구한테 밥안 사주고 다 내가 가지려고 하고 자린고비처럼 이게 이제 어릴 때 틀림없어요. 변 가리기 일찍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변이 뭐냐, 똥이 뭐냐 할 경우에도 이 작품이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어쨌든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 집도 똥이죠. 그런가요? 절 지을 때 나무 가져오고 시멘트 가져오고 벽돌 가져오고 못 가져오고 유리 가져와 탁탁탁 들어가니까 똥이 됐어요. 그렇죠? 재료가 들어가서 변한 거예요. 딱 똥덩어리예요. 그렇죠? 저도 똥덩어리죠. 그렇죠? 이것도요. 여러 가지 재료가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어릴 때 태어난 다음에 이 똥을 만들어서 갔어요. 똥이 또 앞으로 나왔을 거예요. 뒤로 나온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만들어 갔어요. 이것도 똥이죠. 이것도요. 의자 공장에 그렇죠? 그 레이저 가죽에다가 뭐 실이 들어가고 바퀴 들어가고 그다음에 철물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탁탁탁탁 하더니 공장에서 똥을 쌌어요. 의자가 나오죠. 이것도 똥이죠. 그렇죠? 하얀 백목에 그렇죠? 석회가루에다가 본드가 들어가고 알료 색소 하얀 색소가 들어간 다음에 똥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똥이 뭐냐 할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똥의 정체를 규명하라고 할때 규명이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테두리가 거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테두리 똥에 대해서 이것만이 똥이다 이런 말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것만이 똥이다 이런 말 못해요. 이 귀로 나온 것만이 똥이다 이런 말도 못해요. 다 종합을 해보면은 탁 열려버려요. 다 일체가 다 똥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서 이제 무한히 할수 있는데 부처님이 어떤 분일까요? 진짜 부처님. 금강경에 보면은 금강경에 야기색계나 시인행사도 나오죠. 무슨 얘기예요? 몸뚱이가 부처인 줄 알면 부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삿된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렇죠? 부처님의 색신 30 이상 80종으로 갖다 부처를 볼 경우에는 잘못 본 것이다는 말이 금강경에 나오죠. 그럼 진짜 부처는 뭘까요? 두두물물 부처 아닌 게 없잖아요. 일체 다 부처님이에요. 포함해서 우리는 지금 비로소 부처님 몸뚱이의 콧구멍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답이 끝이죠. 모든 것이죠. 자, 선이 뭘까요? 선 진짜 선 다리 꼬고 앉는 게 이것만 선일까요? 아니죠. 다 알아요. 행주자와 선하는 게 없다. 말 한마디 다 선하는 게 없다. 이런 말 해요. 끝에 가면은 이것도 보는 거예요. 등등등. 이제 이거를 연습하려면은 10개, 20개까지 적으면은 더 연습이 됩니다. 근데 지금 시간 때문에 이 정도 이제 하고서 하는 얘기, 그 다음 얘기. 이제 이 다음 얘기가 또 있는데 보통 서양 철학 같은 경우에는 서양 철학. 이 중에 어떤 거 하나만 딱 발견해도 위대한 사상가가 돼요. 세계적인 이름을 떨치는. 자, 보세요. 이게 누굴까요? 모든 게 욕심이다, 한 사람. 이게 바로 지그문드 프로이드예요, 프로이드. 리비도, 이드. 그렇죠? 사람 심리의 성욕에 의해서, 그렇죠? 애욕에 의해서 모든 걸 해석하죠. 자, 이게 누굴까요? 모든 게 물질이다. 마르크스 포이에르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만 해도. 자, 이게 누굴까요? 버클리의 유신론, 영국 경험론자 중에 모든 게 마음이다, 버클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양 철학은 요 중에 하나만 해도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근데 불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건 기초고 기초. 자 보세요. 시계가 모든 것이고 우주가 모든 것이죠. 그 다음에 욕심이 모든 것이죠. 근데 이 수학에서 산수에서 A가 B고 C가 B예요. 그러면은 답이 뭐죠? A가 C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계가 모든 것이 우주가 모든 것이 시계가 우주죠. 우주가 욕심이죠. 욕심이 물질이고 물질이 마음인데 마음이 우주예요. 우주가 선인데 선이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밥인데 밥이 살이에요. 살이 밥인데 부처님은 마른 똥막대기예요.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선문답에서 언어가 무너진 경지가 딴 게 아니고 세상 진상을 끝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언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저거는 기둥이고 천장이고 이거는 다 가짜 거짓 세계예요. 그렇죠? 형광등이 까마귀다. 이게 진짜 세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그런 게 선문답 같은 거지만은 그래서 이제 실제 이 화두가 그냥 괴상한 말을 갖다 집어넣고 한 게 아니고 옛날 선사 스님들이 인식의 끝까지 가서 만드는 경지입니다. 그 다음에 달마 스님이 서쪽서 오신 뜻이 뜨겁게 산나무다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세상 끝에 있는 거예요. 분별 끊어진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반대 한번 써볼게요. 반대에다가 뭐 이런 걸 써도 돼요. 공이 뭘까요? 공. 색직시공할 때 공이 뭘까요? 모든 게 공이지. 일체가 다 공하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모든 것 다. 그쵸? 이게 이제 불교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어요. 또 실제 이 정도 이따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자, 보죠. 축계가 뭐냐, 모든 것이다 하는데, 또 우주가 뭐냐, 모든 것이다. 욕심이 뭐냐, 모든 것이다. 물질이 뭐냐, 모든 것이다. 마음이 뭐냐, 모든 것이다 하는데, 자, 이제 한번 밑에 것부터 한번 봐보죠. 마음이 모든 것일 경우에, 자, 모든 게 다 마음이, 일체가 다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더 또 한 단계 더 밑에 들어가 보세요. 또 따져 보세요 한번. 모든 게 마음이라면은 자 망하는 게 없어요. 다 마음이에요. 그렇다면은 마음 일할 것도 없어요. 그런가요? 마음 아닌 게 뭔가가 있어야지만 아 이건 마음이라 할 텐데 다 마음이에요. 일체가 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란 말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마음 아닌 게 있어야지만 마음이란 개념이 성립하잖아요. 마음 하려면 마음 아닌 게 있어야지만 마음이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마음이다. 그럼 이 다에 대해서 마음이란 말을 할 수도 없죠. 그렇죠? 마음 아닌 게 없으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실제 저기에요. 일체 유심조 모든 게 마음이다도 이 유식불교 교리에서 이건 초보적인 얘기입니다. 모든 게 마음이다. 더 올라가면은 마음이랄 것도 없다 이렇게 돼요. 경식구망 대상과 마음이 다 이제 다 없어진다. 이게 더 위의 경지입니다. 경식구망 그러니까 대상이랄 것도 그러니까 대상과 경계를 갖다가 마음을 나눌 때 식과 경이 다르다 하는 사람한테는 모든 게 마음이다 하는데 모든 게 마음이다 경지가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또 마음을 쫓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식의 더 위의 경지입니다. 위에서. 그래서 보통 걸 갖다가 뭐 제구 백정식, 식조차 끊어진 경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구 백정식. 그래서 마음이 모든 것이다 할 때 반대 측면에는 마음이랄 것도 없다. 뭐 없이 묻자 들어와요. 마음은 없다. 모든 게 마음이니까 마음이랄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히려 다 마음이다 할 경우에는 유신론자에 빠져 이제 그런 유신론적 그렇죠? 수동적이고 다 마음이야 그렇죠? 합리화시키고 이런 세계에 사람이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공하죠. 이게 절대 부정의 도망이에요. 절대 부정. 마음이 뭐냐? 마음이라고 것도 없다. 마음이 뭐냐? 모든 것이다. 절대 긍정이에요. 지금 얘기했던 논리는 모든 것이 다 정립입니다. 모든 게 다 물질이라면 다 물질이에요. 물질 다. 그러면 물질이라 할 것도 없어요. 왜? 물질 아닌 게 뭔가가 있어야지만 이건 물질이다 이렇게 말을 붙일 텐데 물질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물질이라는 말도 못 붙인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쪽 측에는 공과 무 이렇게 들어가죠.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 논리가 어디 나오냐 하면은 이제 이 중론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모든 것이 공하다면 이제 그 공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만일
공 아닌 것이 없다면, 공 아닌 것, 공하지 않, 공 아닌 것이 없다면은 어떻게 공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공사상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공사상을 갖다가 중간에 그 말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체 그 분별을 깨기 위해서 공공공했지만은 또 공에 집착할 경우에는 공도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전문 용어로 공도 역시 공하다, 공역 부공 이렇게 얘기하죠. 공공. 공공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공공. 공도 역시 다시 공역 부공. 요새는 이 한자가 자꾸 헷갈려요. 다시 붙자예요. 공도 역시 다시 공하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조망인데 모든 게 공하다면 다 공이에요. 공. 그럼 공이라는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공도 없다. 공도 역시 또 공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이제 다시 보세요. 여기서 자 시계가 모든 것이다. 근데 시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세상에 시계가 할 것도 없다 이랬대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초청 강사인데 모든 게 다 되죠. 보니까 아빠도 되고 아들도 되고 그런데 또 엄밀히 보면은 그 이제 이 나의 정체가 없습니다. 그죠? 뭐라고 그 어떤 것도 나의 이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어떤 것도 나의 이름이 아니다는 말은 절대 부정의 전망이고 모든 것이 다 내 이름이라는 얘기는 이 일체 그렇죠? 절대 긍정의 전망입니다. 이쪽은 화음이고 화음 사실 이쪽이 반입니다. 반입. 반야경 반야경의 공사상에서는 일체를 절대 부정을 통해서 세속적 분별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있고 돌이 있고 나무가 있고 사람이 있고 죽음이 있다 이런 개념을 절대 부정의 논리를 통해서 깨는 것이 반야 공의 논리고 거꾸로 그러니까 세속적 그런 분들을 갖다가 절대 긍정의 방식으로 깨는 것이 바로 이제 화음의 논리입니다. 화음.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이 분별 우리 세속적 분별을 깨는다는 점에서는 목적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반야가 더 낮고 화음이 높고 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세속 분별을 깨는 두 가지 방식일 뿐이에요. 두 가지 방식.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또 이제 여기서 이 조망을 웃음이 뭘까? 웃음. 웃음. 깔깔 웃어요. 웃음. 웃음. 이것도 이제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탁 막혀요. 웃음이 뭐냐 할 때 탁 막혀요. 갑자기 또 웃음이 왜 물어봐 하고. 또 웃음이 뭘까요? 웃음. 기쁠 때 웃는 게 웃음이죠. 근데 기쁠 때만 웃는 게 웃음일까요? 기쁠 때? 웃음 중에 어떤 게 있죠? 냉소도 있어요. 비웃을 때도 웃어요. 비웃을 때. 남 무시할 때 웃어요. 또 너무 화가 나도 웃죠. 영화에 보면은 악당들이 화가 나면 아 웃으면서 저놈 죽여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언제 웃어요? 미친 사람도 웃어요. 괜히 히히히 하고 웃고 당겨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스워도 웃어요. 우스워도. 그렇죠? 재밌어도 웃고. 또 언제 웃어요? 가려워도 웃어요. 간지러워도 웃어요. 간지럽히면은 웃기는 얘기를 안 했는데도 막 웃잖아요. 그렇죠? 또 언제 웃어요? 너무 슬퍼도 웃어요. 너토로 웃으면. 그렇죠? 영화에 보면은 배우들이 어떻게 해요? 집이 망했어요. 허허허 하고 웃어요. 그렇죠? 언제 웃어요? 모든 경우에 다 웃어요. 근데 우리가 분별을 하기 때문에 웃음은 기쁠 때만 웃는 줄 알아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웃음도 그 정체를 자꾸 규명해 들어가니까 모든 감정을 다 나타내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렇죠?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이 개념만이 아니고 감정조차도 이 화음과 반의 위치가 지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울음이 뭘까? 울음이요. 슬플 때 울어요. 또 언제 울어요? 기쁠 때 울어요. 또 언제 울어요? 코미디 보다가 너무 웃으면 막 웃다가 울음이 막 눈물이 나와요. 말 끝났죠.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무서워도 울고. 울음도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반야의 위치고 화음의 위치인데 이게 분들을 깨는, 개념을 깨는, 아직까지도 이제 개념 깨는 것에서 못 나갔습니다. 판단 투로는 또 얘기할 텐데요. 개념을 깨는 위치가 몸에 배일 경우에, 그죠? 이게 이제 공을 파악하는 거고 연기를 파악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고정관념이 다 깨지기 때문에 사회 속에 살아갈 때도 그러니까 사회를 선도하는 사람이래요. 발명가가 돼, 발명가. 그죠? 하나의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다 깨져 있으니까. 컵을 봐도 컵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컵이 뭘까? 컵이요, 컵. 컵도 물 마실 때 쓰기도 하지만은 언제 써요? 컵도 이제 보니까는 만두 만들 때 이렇게 밀가루 반죽 핀 다음에 뒤집은 다음에 탁탁탁 찍으니까는 만두피 만들 기계가 되더라고요. 동그란 만두피. 그죠? 이게 발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고 훈련이 될 경우에, 그러니까 생각이 유연해지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상황에 맞는 분별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다른 얘기 드린다면은
이런 이제 반야, 이제 개념을 깨는 이런, 그러니까 연기 공예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연기 공예 방식입니다. 연기 공예에 의해서 이제 개념을 깨는데,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의 경우에는 사업을 해도 엄청난 돈을 벌어요. 왜? 항상 창의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이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이치를 아는 분인데, 이제 언제, 어느 보살님한테 이걸 알려줬다가, 옷장 사는 분인데, 옷장 사도 이제 백화점 한 서너 군데 매장 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이치를, 원래는 이게 강의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막 싸우면서 하세요. 쉽게 갖고 오냐고 막 대들면서. 그래야지만 상대방이 진짜 변화하죠. 진짜 인식이 정화가 되고. 나중에는 막 엉엉 운다고요. 이제 그러니까 실제 1대1로 나갈 경우에는. 근데, 이런 이치가 들어가니까는 자기 지금까지 여기 독실한 불교신자긴 하지만은 인생에 쌓아왔던 게 다 무너진 거예요. 갖고 있던 개념들이라. 이게 이제 들쳐 짜고 들어 누웠어요. 장사꾼이. 그러니까 누가 인간보상 빌려달랬더니 보증서 달라고 다 가지고 가서 줬어요. 그러다가는 이제 그걸 다 떼먹혔어요. 그래서 빚더미 올라갔어요. 완전히. 몇천만 원을 갖다가. 그러니까 가게 다 날리게 됐고. 그랬더니 그걸 알려줬던 이제 분이 그 스님인데 이제 찾아가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장사를 도와줬어요. 어떻게 도와줬냐 하면은 그 옷 장사할 때 옷 보통 여기 상표 붙어 있죠.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옷 공장을 가진 그런 그 메이커도 있지만 대개 공장이 없대요. 동대문에 가가지고서 옷 만들죠. 그럼 이 가게 그 저격에 다니면서 눈썰 밀다가 뽑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왔다가 집에 와서 저녁 때 귀에다 상표 딱딱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메이커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 가진 그 옷 장사 거의 드물고 그래서 이제 그 옷 선택하는 그 심미한 이게 제일 중요하대요. 근데 이 스님이 절에만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 옷을 어떻게 알아요? 신면이 뭐가 있어요? 옷 고를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명동에 나가서 이 여자 보살님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서는 뭘 입고 다니나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가장 많이 입고 다니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선택해서는 매장에 걸어놨더니 날개 덕신듯이 팔렸대요. 계속. 그래서 6개월만을 전국 옷 매장에서 1위를 했대요. 1위. 근데 보통 일반 업장사는 옷을 고를 때 내가 좋은 걸 골라요. 아이고 이쁘다고 고르거든요. 그거 안 팔려요. 왜? 보편적인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 모든 개념이 깨진 사람일 경우에는 보편적인 것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이치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깨는 이 불교의 수행, 반야 수행의 이치가 그냥 수행해서 해탈하는 데까지 물론 쓰는 거긴 하지만은 끝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안 되면은 돈이라도 벌 수 있고 안 되면은 발명가가 될 수 있고 안 되면은 사회를 선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항상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들 무슨 창의력 교육한다고 해서 뭐 토론식 수업을 하고 발표 수업하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걸 알려줘야 돼요. 반야지에. 모든 개념을 깨버리고 하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 계획인데 이것도 연습장을 만들라고요. 연습장이요. 수련장 같이 해가지고 문제를 딱 풀어서 하나 다 풀어버리면은 뭐 구몬수학 같이 구몬 반야 해갖고 1학년 때부터 이제 큰 기업을 만들어서 그럼 화엄과 반야는 막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들, 그죠? 나중에 엄청난 그런 일을 하는 이제 그런 인물들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지금 보세요. 이제 이게, 아까 교관상은, 교관상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교학 자체를, 그러니까 바로 관이다. 그러니까 교학을 공부하는 게 관이에요. 일치에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의 개념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는 왜 이게 해체될까요? 해체가. 어쨌든 모든 개념에 태도가 없어요. 자, 이마가 여기가 이마죠? 여기 뺨이죠? 여기 이마예요, 여기 이마예요, 여기 이마예요, 여기 이마예요, 여기 이마예요, 이마예요. 어디까지 이마인가요? 한번 손을 넣어보세요. 여기 이마, 여기 뺨. 안 되죠? 점점 흐려지긴 하지만은 경계는 못 잡아요. 자, 이게 코, 이게 입이에요. 근데 이게 코예요? 여기 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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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죠? 경계부가 흐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비단 이런 개념만이 아니고 감정만이 아니고 이런 사물의 모양조차도 경계부가 없습니다. 경계부가. 그래서 다 무한 확장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하나의 개념을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시계가 뭐냐 하다 보니까 개념이 해체가 되죠. 테두리가 무너지는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왜? 이게 지금 교관쌍원인데 이게 바로 정해쌍수예요. 집중하니까 해체되는 거예요. 집중하니까요. 하나의 개념만 보다 보니까 그 이유가 무의미해져요. 어떤 개념이 의미를 띠기 위해서는 항상 비교 속에서 의미를 띕니다. 우리가 시계를 떠올릴 때 형광등, 기둥, 천장, 시계 하면 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시계 하나만 보다 보면은 다른 개념이 다 내 생각 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시계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의 의미가 사라지는 방식이 절대 부정으로 사라지든지 절대 긍정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의성수입니다. 한 가지만 보다 보니까
해체의 지혜가 생기는 거죠. 불교의 지혜는 해체, 해체의 지혜입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쌓는 게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그래서 불교의 이 반야 지혜는 다 고정관념이 없어진 거. 먼저 얘기했죠?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는데, 치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치심 없애는 게 이제 지혜가 열리는 건데, 지혜는 뭐냐 하면 지식이 쌓아지는 게 아니고 부시는 거라고. 그렇듯이, 가만히 한 가지만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은 그 의미를 상실합니다. 그 의미가. 어떤 개념든 간에. 그래서 지금 이, 제가 지금 이 순간에, 뭐 한 시간 동안 이제 이 강의만 드셨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정의에 쌍수하신 거예요.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연기, 이것도 다 연기예요, 연기. 이제 보세요. 그 시골 화장실에 가면 시골에, 그러니까 보모사도 화장실에 아직 재래식인가요? 수세식인가요? 약간 시골에 화장실에 가면은 그 냄새가 굉장히 심하죠. 그죠? 서울에 이제 수세식이든지 부산에 이 대도시에 화장실 다니다가 시골 가면은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한 냄새예요. 그죠? 그 밑에 다 보이고, 이제 그러다 잠깐 튀기도 하고 이런 화장실이 있는데 들어가서 한 10분쯤 앉아있으면은, 냄새가 별로 그냥 참을만 해요. 왜 그럴까요? 정의의 쌍수예요,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같은 의미만 계속되니까는 의미가 상실되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꽃냄새, 풀냄새 맡다가 딱 들어가니까 비교가 돼가지고, 아이고, 똥냄새 하는데, 똥냄새만 자꾸 나니까는 그 의미가 상실돼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치가 똑같은 거예요. 우주가 뭐냐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는 의미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사가 이런 개념들에 의해 쌓여 있는데, 마무리다. 그러니까 시계, 우주, 돌, 나무 있는데, 그 정체를 규명하다 보니까는 일체 원래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래 물물이에요. 본래 물물. 이게 바로 공성의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탐진치에서 치심이 제거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해체된 그런 경지고, 심지어 삶과 죽음조차도 없죠. 또 보세요. 지금 제 말이 이 순간에 어떻게 돼요? 계속 새롭게 나오고 있죠. 제 말만이 아니고 이 건물의 모습도 계속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요. 낡은 모습들이요. 그렇죠? 다 모든 게 다 새롭게 발생하고 있어요. 다 생기고 있어요. 다. 아까 있던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렇죠? 지금 이 컵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이 순간에 이 현재 낡아진 모습 그대로의 새로운 책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 순간 시작되고 있죠. 모든 게 다 이 순간 창조되고 있어요. 천지 창조의 순간이 언제예요? 바로 이 순간이에요. 천지가 지금 창조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없어지고 있죠. 아까 했던 말 없어요. 아까 봤던 이 건물 모습도 없어요. 다 과거로 들어갔어요. 지금 이 책상의 모습도 아까 했던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소멸하고 있죠.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이 모든 게 다 소멸하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 천지 종말의 순간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이 천지 창조의 순간이고 지금 이 순간이 종말의 순간이에요. 창조가 곧 종말이에요. 발생이 즉 소멸이에요. 그렇죠? 생기는 게 곧 사라지는 거예요. 이 순간이. 이상하죠? 같은 순간인데 상반된 개념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돼요? 자,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이 컵이 정지해 있어. 가만히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내가 이리 걸어가면 뒤로 가죠. 뒤로 가면 앞으로 가죠. 그 두 가지가 움직임만 있는데 어떤 게? 이 컵의 움직임의 정체가 뭘까요? 서 있는 게 정체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가는 사람한테는 뒤로 가는 게 정체예요. 그죠? 움직임이 있어요. 뒤로 움직이는 게. 이게 상대 운동. 그렇죠? 관찰자에 따라서 컵의 움직임이 변합니다. 관찰자가 서 있으면 서 있고 가만히 뒤로 가고 뒤로 가면 앞으로 가고 그것만 있나요? 지구가 지금 자전하고 있죠. 이 컵은 돌고 있죠. 그것만 있나요? 지구가 또 태양을 공전하고 있죠. 그게 또 중첩되어 있죠. 여기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 위에서 비행기에서 뚝 떨어져요. 그럼 컵이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로켓 타고 올라가고 그럼 컵이 내려가고 있죠. 모든 움직임이 중첩되어 있어요. 이 안에는요. 관점에 따라서. 근데 어떤 움직임도 이거의 본래 움직임이 아니에요. 저 움직임의 상태가. 그런 식으로 세상만사가 절대 부정과 절대 긍정의 양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드렸듯이 이제 그 절대 부정과 절대 긍정의 세계가 이 세상의 끝이에요. 궁극점이에요. 뭐 타임머신 타고 뭐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듯이 천지 창조 순간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세상 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인식의 끝이 세상의 끝이에요. 인식의 끝이요. 이게 이제 불교 수행인데 그 이치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정해쌍수, 그렇죠? 에 의해서 그러니까 연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교할 대상이 없어지니까는 이거의 하나의 의미가 상실되는 거예요. 막대기를 볼 때, 긴 막대기 봤다가 이 막대기 볼 경우에는 아주 짧구나 하지만은 한 3일 동안 계속 봐보세요. 3일 동안. 긴 막대기 본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짧을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한 가지만 계속되면은, 그쵸? 그러면은 의미가 상실된다. 다시 말해, 집중하면은 반의 지혜가 열린다. 이런 얘기예요. 삼매 속에서, 그쵸? 그 다음에 나중에 모든 해체가 된다. 생각이.
자, 불교 수행의 이치도 바로 다 연기의 이치입니다. 연기의 이치. 오늘 이제 이 정도 얘기드리고요. 오늘은 그 중간 논리 중에서 그 개념 판단 토론 중에 제일 아랫단계, 개념 깨는 거, 하나짜리 깨는 거, 이것만 했습니다. 이거 안다고 해서 불교 다한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에 근거해서 판단도 깨야지 돼요. 비가 내린다, 바람이 분다, 내가 살아있다, 이거 다 보셔야 됩니다. 그건 내일 제가 이제 이 나머지 두 가지에서 강의 마치겠습니다.